색즉시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데 유추를 좀 해볼까요? 색즉색 섹스 섹시하다의 색?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막 호색광 색정 색욕의 색이 섹시하다의 색이랑 같은 색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은 섹시함은 즉 시공 뭐 모든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과 섹시함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쪼꼬쪼꼬쪼꼬. 이번에 정신연령 테스트 좀 해볼까요? 이거 한창 유행한데 나 안 했어. 나의 실제 나이? 검사 시작! 나는 참을 대로 참았다. 이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지문이 몇 개야? 10개씩 4개? 안 해. 자, 정신연령 테스트 좀 해볼까요? 나도 참을 대로 참았다. 이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힘든 일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아, 잘못 말했네. 힘든 일은 오히려 일부러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니야? 힘든 일을 왜 생각하죠? 어떤 성적 취향이 약간 그 막 고통받는 주인공 그런 걸 좋아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참을성이 강하다. 완전 강해. 왜냐면 지금까지 연애 욕을 참고 있거든. 나는 자주 우는 편이다. 절대 안 울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 눈물샘 제거 수술을 했어요. 애 늙으니까 같은 소리 좀 들어요. 꺼져.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화부터 낸다. 난 화 안 내요. 저는 화를 굉장히 안 내는 편이에요. 고1 이후로 화내본 적이 없어. 좀 짜증낸 적은 많지. 내 또래보다 윗사람들이랑 더 말이 잘 통하다. 어이구, 이거 진짜 인정. 이거는 나는 한살 차이만 나도 너무 어린애들 같아서 못 만나겠어요. 여자분도 한살 차이만 나도 너무 어린애 같아서 못 만나고. 아, 나 오늘 꿈 꿨는데 꿈에서 서른 살이랑 만나는 꿈 꿨어요. 아, 위험한 관계는 아닌데, 아니 꿈에서도 그러면 진짠가 봐. 난 진짜 연상이를 좋아하나 봐. 꿈에서도 막 서른 살이랑 데이트하는 꿈 꿨어. 막꿈 대사도 이랬어요. 막 처음 만났나 봐. 뭐 내가 뭐 누나 몇 살이세요 하니까 누나가 나 말해도 돼? 서른인데 하니까 내가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만나는 꿈을 꿨어요. 꽤 쬐쬐하게 깼어 잠에서. 또래 친구들보다 윗사람과 말이 맞아요. 저는 연상을 더 좋아해요. 아, 아침에 혼자서는 일어나기 싫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혼자 자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니면 아침에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딱 일어났는데 옆에 여친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인가? 저는 자취방 와서 제일 먼저 한게 베개 하나 저삭이었어요. 그만큼 사랑에 메말라 있죠? 혼자 일어나기 싫어요. 네, 왜냐면 여친이랑 있고 싶어서요. 스타일에 신경 엄청 써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이런 말을 왜 해? 2번. 색즉시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데 유추를 좀 해볼까요? 섹스 섹시하다의 섹? 그러니까 그거 알아요? 막 호색광 색정 색욕의 색이 섹시하다의 색이랑 같은 색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은 섹시함은 즉 시공 뭐 모든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과 섹시함 사랑으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 이거 몰라요. 좀 야한 얘기라고 알고 있어. 섹시함과 뭐 그런 걸로. 아니요? 말보다 행동? 둘다안 하는. 아,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편? 생각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요. 둘다 아닌 거죠. 여행이나 큰 행사 같은 날이 있어 본 적이 없네요. 아니라고 해야겠죠? 아, 모르지. 내가 막 블리즈콘에 초청됐어. 아, 블리즈콘이래. 깐리자드콘에 초청됐어. 아니야, 나 이제 보는 거 없어. 안 해. 요즘 유행하는 것은 나 몰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이 뭔지 몰라. 따라가기도 힘들어. 막, 괴기한 거, 괴상한 거, 막 그런 거 있어. 난못 따라간다고, 요즘 애들 취향. 꿈이 있다. 그래요. 꿈은 있죠. 나는 좌절을 많이 겪진 않았어요. 좀 겪었죠. 대학교 와서 정신과를 갔다는 거 빼고는 대학교가, 트라우마. 시간, 돈, 음식을 낭비하는 편이다. 아니요?
아니, 예라고 해야겠다. 지금은 낭비하고 있으니까. 일도 안 하고 하는 게 없으니까 낭비라고 하죠. 돈은 별로 낭비 안 해요. 음식은 많이 좀 많이 못 먹어서 많이 남겨지는 편이죠? 신문이나 책, 아우, 저 비살생주의자. 절대 못 죽여요. 모기향은 키되, 막 이렇게 진짜 물리적인 힘으로 생명 죽이지 못해요, 저. 혼자선 지낼 수 없죠! 화나네? 아, 화난다. 화 많이 낸다. 바꿔야겠다.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빨리 늙고 싶다? 아, 난 정확하게 말해선 지금의 몸으로 오고 싶어. 더 늙지도 더 어리지도 않은 지금 이 지능으로 남아있고 싶어. 분위기 맞춰 호응하는 거 개싫어요. 절대 호응 안 해요, 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호응도 안 해. 여행을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집에 있는 것도 좋아요. 뭐야, 그럼? 둘다 아니라는 거야? 아, 냉정하게 말하면 애인과 여행 가는 거. 난 단지 이 순간 애인과 여행 가는 것만을 위해 돈을 모아요. 내 인생의 제일 행복은 딱 이거야. 애인과의 여행, 이거밖에 없어. 오랫동안 책안 읽었죠? 근데 이건 좀 대답하기 그런 말이다. 왜냐면 책 요즘 책 누가 읽어요? 사실 폰 보느라 바쁘니까. 그렇게 책 보는 문화는 끝났다 생각해. 나 인생 계획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너무 쉽고 간단한 일이야. 근데 하기는 싫은 거지. 가끔씩 노래를 하고 싶어진다. 노래를 하고 싶어지지는 않고 노래를 해요. 그럼 아닌 거지. 아닌가? 노래를 하고 싶어지는 생각이 들땐 이미 노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싶어 하기 전에 노래를 하니까 둘다 아니겠지 뭐. 도시보단 시골. 난 이건 진짜 로망이 있어요. 애인과 인터넷, 와이파이, TV, 컴퓨터 다 있는 시골에서 살고 싶어. 막 주변에 건물들 없고 그냥 아주 고요한 언덕 하나에 고요한 호수 이렇게 하나 있고, 호수에 해먹 깔고 텐트 치고, 호수에 모닥불 지피면서 나무 의자 DIY로 만들어서 내집 뒤에 있는 시골에 앉아서 이렇게, 빔 프로젝터 하나 놓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자주 놀림 안 받아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깐트롤 할수 없게 된다. 아니? 그렇게 막 감정이 북받치잖아. 나 감정 컨트롤의 신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화를 안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화를 내도 상황이 더 좋아질 순 없어. 그러니까 화는 그냥 감정 터트리는 거지. 이득 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해소지, 해소. 해소 욕을 배출하는 거지. 감정을 북받쳐 올라가는 건. 내가 그린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 당근 빠따죠. 일을 미루지 않고, 일의 효율, 저는 절대 일안 미뤄요. 과제가 떨어지잖아요, 대학교에서. 그날 해요. 과제가 생기면 그날 과제를 다 끝내. 그날. 딱집 가자마자 2시간 만에 과제 끝내. 나의 성별? 알려드릴 수 없죠. 저는 약간 뒤틀린 젠더 성이 있어서. 이 테스트가? 별 생각 없어. 뭐. 근데 이게 왜 유명해진 거예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유명인이 갑자기 이거 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유명해진 거 아니야? 자, 정신연령 나십 42세리래요. 나 엄청 아저씨야. 아저씨 오브 아저씨야. 굉장히 성숙한 남자라는 거죠. 마음에 드네요.